딜라이브의 지역 채널을 담당하는 서울 경기 케이블 TV가 딜라이브 TV로 새 출발합니다. 지난 4월 딜라이브 임직원을 대상으로 채널명 공모전을 벌여 총 70여 건의 응모작 중 딜라이브 TV를 최종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한결 간결해진 이름으로 지역민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을 서로 잇는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는 계획입니다. 있다, 새롭다, 즐겁다 컨셉 아래 지역민들에게 웃음과 휴식을 선물하는 딜라이브 TV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함께 알아볼까요? 전통시장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 싱싱장터 라이브 바른상회는 개그우먼 팽현숙과 가수 류지광 두 MC가 전통시장에서 라이브 커머스로 판매 대결을 펼치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구리 전통시작을 시작으로 의정부 제1시장, 마포구 망원시장, 양평 5일장, 성북구 정릉시장 등을 방문해 코로나로 힘들었던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줬는데요. 완판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채널 평균 시청률 3배 높은 시청률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쯤 반찬은 바쁜 일상을 보내는 도시의 직장인들에게 휴식을 선물하는 컨셉으로 꾸며지는 관찰형 예능입니다. 폰트 디자인 회사, 스타트업, 쿠바 전문 여행 작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사무실을 나와 반차를 즐기는 모습을 담았는데요. 각자의 방법으로 휴가를 즐기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을 위한 힐링 콘텐츠, 쉴 휴는 지금껏 지역 채널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슬로우 힐링 콘텐츠입니다. 나무 모빌, 한양 도성, 두물머리의 일출 등을 타임랩스, 롱테이크 기법으로 촬영해 다양한 힐링 영상을 시청자에게 제공했습니다. 올해 초 상암동 시대를 연 후 채널명과 사명도 변경하며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딜라이브 TV.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